안녕하세요. 축구와의 모든 것 올댓부츠입니다. 최신 축구용품 소식을 전해드리는 부츠뉴스. 오늘도 흥미로운 용품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프랑스의 우승으로 끝났던 네이션스리그 결승전에서 앙투안 그리즈만의 특별한 축구화가 포착됐습니다. 그리즈만은 이날 푸마의 울트라 1.3을 착용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른 디자인의 울트라였는데요. 이 축구화의 정체는 그리즈만의 국가대표 100경기 출전을 기념하기 위한 축구화입니다. 그리즈만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선물일 것 같은데요. 축구화의 디자인을 보면 색상은 프랑스 국기에서 영감 받았고 아웃사이드 부분에는 그리지 100과 프랑스의 월드컵 우승 횟수인 별 2개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꿈치 부분에는 2014년 3월 5일 그리즈만이 국가대표 데뷔를 했던 네덜란드전 날짜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축구화는 울트라 1.3 위에 프랑스의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했으며 그리즈만을 위해 딱 한 켤레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즈만은 이 축구화를 신고 경기를 뛰다가 일반 울트라 1.3으로 중간에 갈아 신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저희 제품인 올댓부츠 X 90 플러스의 프로핏 롱팬츠 리뉴얼 버전 소식입니다. 프로핏 롱팬츠 첫 출시 1주년을 기념해 여러 부분 보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리뉴얼을 하게 된 이유는 축구 동호인들을 위한 무결점 축구 바지를 만들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을 구입해 주시고 후기를 남겨주신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보완한 제품입니다. 가장 먼저 내구성이 보완됐습니다. 격한 움직임에도 바지가 터지지 않도록 더욱 고난이도의 봉제 방식인 오드람프 봉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 봉제 방식은 쉽게 터지지 않으며 봉제 부분이 피부와 쓸리는 현상도 없어 착용감이 더 부드럽고 격한 활동할 때 입기 정말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바지의 안정감을 상승시켰습니다. 바지의 뒤쪽 밑 위 길이를 수정함으로써 바지가 엉덩이 부분을 더욱 깊고 안정감 있게 감싸주도록 변경했습니다. 격한 움직임에도 바지가 내려갈 것 같은 느낌 없이 안정적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허리끈을 두 줄로 변경했습니다. 기존에 한 줄 허리끈을 어색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줄이 조임이 약하다는 분들의 의견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허리끈을 익숙한 두 줄끈으로 변경했습니다. 두 줄끈으로 허리를 조이고 매듭을 조이시면 허리의 조임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색상 추가입니다. 추가된 색상은 차콜 컬러인데요. 진회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색상을 추가한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축구바지 중에 차콜 컬러의 축구바지를 가장 많이 입기 때문인데요. 입었을 때 정말 매력이 있고 상의 색상이 무엇이든지 다 잘 어울리는 마법의 색상이라 자주 손이 가더라고요. 검정 색깔은 다른 매력이 있는 색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변화가 있는데요. 90 플러스의 로고가 블랙 컬러로 변경됐습니다. 아쉬운 것은 고난이도의 봉제와 두 줄끈으로의 변경 과정에서 원가의 상승이 조금 생겼습니다. 최대한 원가를 눌러보려고 시도했지만 쉽지는 않았고 그 결과 최종 판매가가 조금 상승한 3만 900원이 되었습니다. 판매가는 3만 900원이고 네이버 올댓부츠 스토어와 더 라커룸 사이트에서 10월 15일 금요일 17시부터 구매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1년간 주신 피드백을 통해 무결점 축구바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저희가 노력해 만든 축구바지를 대한민국의 축구 동호인들이 많이 애용해 주시면 정말 보람있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항균 방치 기능이 있는 올댓부츠 구리 마스크도 함께 출시가 됩니다. 특허를 받은 구리 소재의 마스크이기 때문에 균을 죽이고 착용했을 때 피부 슬림이 없는 제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은 아디다스의 대표 스피드 축구화 X사일로의 후속작 소식입니다. 아디다스는 지난 7월 X스피드 플로우를 출시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신고 있기도 한 이 축구화는 가볍고 얇은 어퍼와 카본 플레이트 그리고 발을 꽉 잡아주는 핏이 특징인 축구화인데요. 아디다스는 1년 만에 X스피드 플로우의 후속작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년 월드컵에 맞춰 출시될 X스피드플로우의 후속작은 X스피드포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포탈이라는 단어는 정문이라는 뜻이 있는 단어인데요. 주로 게임에서 공간 혹은 차원을 이동하는 마법에서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엑스스피드포탈이라는 이름은 스피드가 너무 빨라 시공간을 건너뛴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제 추측일 뿐입니다. 2022년 7월 출시될 런칭 컬러는 블랙, 레드, 그린 컬러의 조합으로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아쉽지만 아직 어떤 모습도 유출되지 않아 외형을 볼 수는 없습니다. 2022년 월드컵에 맞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쓴 디자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로 기존 X스피드플로우에서 있었던 문제죠. SG 스터드에 밟혔을 때 찢어지던 현상도 보완이 됐을지 궁금하네요. 궁극의 스피드를 추구하는 아디다스의 X사일로 과연 X스피드포탈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특징을 가진 축구화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추가 소식 있으면 부츠뉴스로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오늘 부츠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올댓부츠는 또 다른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